제가 이렇게 어, 크로스백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게 그 허니콤 스티치라고 우리가 흔히 벌집 무늬라고도 하는데 이걸로 많이 뜨셨는데 어, 저도 이거를 한번 떠봤는데 주위에서 자꾸 예쁘다고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렇게 어, 해서 어, 이렇게 가로 세로 이 정도 무늬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렇게 어 구슬로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슬을 한번 달아 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핸드메이드 라벨 인데 이건 금속 라벨 이에요 그래서 뒷면에 이렇게 하면은 어, 금방 쉽게 할수 있는 음, 금속 라벨 요거는 어, 어디든지 어, 많이 나오니까 이걸 구매하셔서 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저는 요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을색 어가을색으로 한번 해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핸드메이드 라벨인데 요거는 그냥 영어로만 이렇게 돼 있는 핸드메이드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 해봤고 그리고 어, 지금 이거는 고리를 옆에 이렇게 해서 D 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 고리를 했어요. 양쪽 다 똑같이 이렇게 디링을 했고요. 디링 안 하고 여기에다 직접 하니까 나중에 여기가 늘어나서 별로 예쁘게 되지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 어깨 끈은 어, 새우뜨기를 했어요. 새우뜨기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빼뜨기를 양쪽으로 해서 좀 약간 넓게 해서 어 이렇게 흐드러짐 어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이게 좀 나중 되니까 늘어나더라고요 그거 없이 어 이렇게 해서 어, 한번더 힘을 주려고 어, 여기에다가 빼뜨기 빼뜨기를 계속해서 어, 이렇게 줄을 했고요 그리고 요 줄이 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 요즘에 그뭐 땡판 같은데 보면 가방끈 많이 팔거든요. 필요한 크기만큼 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길이는 제가 한번 자로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길이는 한 7.5cm 정도, 7.5cm 정도가 되고, 여기 가로는 이렇게 하면 한 11cm, 11.5cm 정도, 11.5cm 정도고요. 이게 지금 바닥은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가 또, 어 짧은뜨기를 하고, 체인 스티치로 또 계속 돌렸어요. 짧은뜨기만 하면, 여기가 구멍이 숭숭숭 뚫려서, 어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속에다가 또 망사를 하나를 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를, 어 체인 스티치로 또 계속 돌렸고요. 지금 길이는 한 3.2cm, 3cm 정도 되는 바닥이에요. 어, 요거는 지금 들어가는 게, 어, 요 길이는 알아서, 요 길이하고 요 넓이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넓이는 짝수로 하셔서, 어, 하시면 되고, 요건 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들어가서 요 정도 남아요. 제가 왜 조금 길게 했냐면, 이렇게 보시면 지갑이 있어요. 지갑도 여기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하려고, 지갑까지 넣으면 조금 이렇게 타이트한데, 이렇게 하시면 지갑이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래서 어 길이는 길이 조절은 여러분들이 어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음이 무늬를 그냥 여기부터 이렇게 일자를 이렇게 샜을 때, 어, 12개 반을 했어요. 요 무늬를 쭉 해서 했을때 12개 반 무늬를 했고 음, 뜨실 때는 어 그냥 생각날 때마다 짬짬이 뜨셔도 되는데 그냥 요것만 잡고 뜨시면 어, 한 몇시간? 금방 떠요. 이게 계속 돌리면은 어, 솔직히 이건 조금 실이 팔이 아파요 약간 팔은 아픈데 그래도 어 이게 예뻐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어 크로스백 핸드폰 가방을 이렇게 또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요거를 응용을 해서 제가 이렇게 보틀 커버를 또 한번 해 봤어요 근데 요거는 영상에는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틀 커버는 디링을 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짧은 뜨기를 해서 이렇게 했고 짧은 뜨기 끈 짧은 뜨기에서 바닥과 여기 위에 올라오는 옆면을 시작하는 곳에 다시 한번 이렇게 빼뜨기로 한 바퀴를 돌려줘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고, 요 길이는, 어, 병길 길이, 병, 그, 보틀병, 그, 너비만큼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어, 요 무늬는 짝수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요 짧은뜨기 하실 때 짝수로 나올 수 있는 크기로 하셔서, 어, 요 무늬를 만드, 만드시면은, 요렇게 또 보틀커버가 또 완성이 되구요. 어 그리고 이제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재료가 필요한데 요 핸드폰 고리와 그리고 요 D링 D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어 여기에다 그냥 하셔도 되구요 여기에다 그냥 이렇게 걸어서 걸어서 하셔도 되구요 어 그리고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리고 핸드메이드 그 라벨이 있으신 분들은 핸드메이드 라벨을 어, 하시면 되고요 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핸드메이드 요거는 금속 라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편물에 끼워서 요거를 오므려서 하는 어, 그런 라벨도 있고요 또 많아요 많으니까 그거는 어, 여러분들이 어,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료가 어. 이, 저거, 어, 요렇게 요, 지금 표시링이 있는데 요 표시링이, 어, 지금, 아, 세개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뜨실 때좀 헷갈리지 않, 않거, 않거든요. 맨 처음에 바닥 뜰 때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위. 다음에 돗바늘. 그리고 바늘은 모사용 4호. 5호6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 요거는 한번 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실을 이 이프라는 실을 썼거든요. 이게 한 18합 정도 되는 실인데 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어 코바늘은 3호 4호, 3호나 4호를 하라겠는데 이게 3호 4호를 쓰면 어, 너무 타이트해서 저는 6호 코바늘을 지금 사용을 할 거고요. 요걸 하나를 가지면, 어, 하고 조금 남아요, 약간. 그래서, 어, 요 하나, 한 벌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요게 필요 없, 아니어도 집에 있는 그냥 면사, 면사를 가지고 굵기에 따라서, 어, 그 저, 사슬을, 어,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18합이니까 요 정도 굵기를 가지고 저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음, 코는 18코를 잡았어요. 어, 지금 저는 사실 18코를 잡았고요. 어, 요 늘리는 거는 여기는 어, 짧은뜨기를 늘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늘리면 너무 이렇게 둥그렇게 돼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사각형이 되게끔 살짝 여기는 어, 코늘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대로 그대로 하시면 어, 바닥면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한번 천천히 시작을 해볼 건데요.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해서 이거를 어, 3 0 바퀴, 삼십 바퀴를 감아 놓으세요. 이 감아 놓는 건 뭐,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바닥에, 어, 체인 스티치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30바퀴를, 그 정도만 감아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30바퀴를 감는데, 쓰시고 남는 거는 나중에 디링을 하실 때, 그때 또 쓰시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세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여기 어, 약간 남아요. 30을 해도 그러니까 여 어, 정도는 고무 여기 해서 제가 이렇게 묶어 놓을 거예요 요거는 고무줄로 해서 이렇게 한번 묶어서 옆으로 놓을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바닥은 5호를 사용할 거예요 바닥은 그래서 여기부터 사슬을 18코를 뜰 거예요 한 바퀴를 감아서 실을 빼오시고 여기에서 사슬을 18코인데 너무 느슨하게 뜨시지 말고, 여기에 이 바늘 호수에 맞게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이렇게 하셔서 18개를 뜨세요. 어, 저도 이렇게 해서 18코를 지금 다 떠왔고요. 이 실은 끊지 마시고 이렇게 그대로 두시면서 어, 뜨셔야 돼요. 여기서 사슬 하나를 떠서 어, 짧은뜨기지만 기둥코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부터 바로 짧은뜨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나를 하시고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단수링을 가지고 첫 번째 코에 표시를 해놔 주세요. 아이고. 표시를 해 놓으시고 계속 한 코에 한번 하나씩 짧은뜨기를 하시는데 여기 사슬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요두 코를 다 넣어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두개 있죠. 여기 요거를 두 개를 다 넣어서 짧은 뜨기를 요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두 코가 되고요. 또 다시 짧은 뜨기 세 코, 다음에 요렇게 또 넣어서 네 코, 여기 다섯 코. 이렇게 하셔서 저 끝까지 18코를 짧은뜨기를 마무리를 하세요. 지금 저도 지금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18코를 해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마지막 18코거든요. 가운데 하나를 또 넣으셔야지만 코늘림이 하나가 되거든요. 가운데 같은 곳에 지금 뜬 같은 곳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또 하나를 해주세요 짧은뜨기를 하나를 해주시는데 지금 요거 전에 여기가 또 여기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코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코 눌림하기 전에 코 18번째 코에 이렇게 단수링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같은 자리에 계속 또한 코씩 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한 코를 늘렸잖아요. 여기 같은 곳에 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코가 되는 거예요. 같은 곳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둘, 같은 곳에 지금 세 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두 개씩 잡아서 떴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하나가 남아요. 여기에 또 짧은뜨기를 계속 같은 곳에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또저 끝에 18번째 까지 하시고 오세요 지금 저는 17개 까지 지금 떠 가지고 왔어요 우리 아까 여기 첫 번째 시작하는 코에 기둥코를 세우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잘못하면 코 하나가 올라간게 코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둥코 니까 맨 처음에 떴던 곳에 한길긴 짧은뜨기 하나를 하시고 또 같은 곳에 여기 보시면 코늘림으로 하나를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여기 처음 일단은 완성이 된 상태고요. 여기 매직링을 빼고 그 자리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1단이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저는 기둥코를 세우는데 이건 코로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하시고 이렇게 또 매직링을 하셔서 첫 번째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코는 또 이렇게 V자로 해서 코 눌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곳에 한 코를 더떠 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여기 V자 된 여기하고 여기 코 눌림이 지금 된 거고요. 다시 여기부터 여기 제가 아까 매직링 한곳 있죠? 여기까지 코 눌림 없이 짧은뜨기를 계속 떠오시면 돼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계속 뜨셔서 여기 매직링 한 곳까지 오세요. 제가 혹시 매직링이라고 했나요? 단수링인데 이게 매직링이 입에 베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가 17코예요. 그래서 여기를 뜨면 18코가 되는데 같은 여기 이 곳에 한 코를 하시고 지금 이곳은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에 코 늘림한 자리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곳에 두 코를 떠 주세요. 같은 곳에 이렇게 두 코를 뜨시고, 단수링을 빼서, 또, 여기 코 늘림하기 전, 여기 첫 번째 코 있죠? 이 곳에, 또 이렇게 단수링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따 또 여기 뜰 때, 구분을 해야 되니까, 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여기 가운데 한코뜬 곳에도 코 눌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기 가운데 여기 두 번째 잠깐만요. 음, 그 다음 코가 요게 되네. 요게 요기에또두 코를 해주세요. 하나 같은 곳에 지금 두 코를 떴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또한 여기 이곳에도 또두코 코늘림을 해주세요. 하나, 두코 코늘림을 해주시고요. 또 여기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한 코씩, 여기 끝까지 또 오시면 돼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각 코에 이렇게 한 코씩 떠서 또 여기 끝까지 오세요. 뭐 어, 지금 저도 이렇게 끝까지 왔는데 여기가 아까 우리 여기 떴던 자리에 여기 이렇게 와서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나 지금 다 똑같은 자리거든요. 하나 코 늘림 두 개를 하시고 여기 첫 번째 코 늘림 한 곳에 또 이렇게 표시링을 해 해놓, 놓으세요. 안 그러면 어디서 어, 어디에서 시작을 했는지 이게 표가 잘안 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여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옆에 또 이렇게 코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아까 빼뜨기 했던 빼뜨기 코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하나 두 코를 해서 이렇게 또 여기 코 늘림이 지금 또다 완성이 된 거예요. 해서 지금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코에 또 빼뜨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요거는 빼뜨기 코니까 요거는 빼뜨기 코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여기 요거는 코가 아니라 빼뜨기 코에요 요것은 죽은 코라 요거는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올리시고 같은 자리에 두 코를 해 주세요. 하나. 두 코. 하시고 또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이렇게 표시링을 해 놓으시고 지금 또 이렇게 하면 여기 첫 번째 아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니라 제가 자꾸 여기 여기를 표시하는데 여기네 여기 여기 두 코를 지금 또 코늘림을 했구요그 다음 또 옆에 코에도 그 다음은 이코 여기에도 또 코늘림 두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하면 지금 요거는 코늘림이 다 끝난 상태구요. 다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늘림 없이 각 코에 하나씩 또 떠주세요. 하나 이렇게 각 코에 하나씩 뜨셔서 또 여기 끝까지 또 뜨시고 오세요. 음, 지금 저도 여기까지 다 떠왔는데요. 지금 제가 뜬 곳은 여기까지 뜬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코늘림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요. 그 자리가 지금 여기 아까 우리가 표시링 해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하시고, 이렇게 또 표시링을 해 놓으시고, 이건 마지막이라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표시링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에, 그 다음 코에도 이렇게 코늘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코에 하나, 두 코를 하시고, 그 다음 두 코는 코늘림이 없이, 한 코씩 떴어요. 한 코, 그 다음 코에 한 코를 뜨시고,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또 코눌림이 이렇게 각각 두 번이 있어요. 다음 코에 코눌림 두번 해주시고, 하나, 이렇게 두코 하시고 그 다음 코에도 코 늘림을 두 코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다뜬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코 늘림 없이 계속 또한 코씩 뜨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셔서 또 여기 끝까지 오세요. 여기까지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저도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또 여기 각 코에 두 코씩 지금 늘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단수링을 빼고 혹시 매직링이라고 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하도 매직링이 입에 베어가지고 하나, 둘. 이것도 마지막이라 안 껴도 되지만 일단 여기다가 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두코 하나, 두 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각각의 코에 코 늘림 없이 한 코씩 떴어요. 하나. 두 코를 이렇게 뜨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마지막은 요 코는 빼뜨기 코니까 어 요거는 어 죽은 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어 빼뜨기 코를 하지 않고 빼뜨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이제 여기 위에 단으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 위에 단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어, 빼뜨기 없고 어, 계속 한 바퀴를 돌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 코가 어, 시작 코가 어,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시작 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넓이는 요만큼이 요만큼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사각형이 이렇게 되게 제가 지금 했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여기를 폭을 더 넓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단을 더 뜨시면은 더 뜨시든지 요거처럼 똑같이 하시고 싶으면 여기를 20코를 하시고 여기를 똑같이 하시면은 옆에 넓이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요 똑같은 코로 여기를 더 넓게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여기서처럼 똑같이 계속 이쪽은 코늘림을 요렇게 하시고 여기는 코늘림을 하시지 말고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거의 네모 형식으로 지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하셔서 한 바퀴를 더 도루시면 여기 넓이가 조금 넓어져요. 그거는 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위에, 위에 이제 몸통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부터는 6코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빼뜨기를 하지 않고,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로 이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기둥코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뜬 코가 지금 이제 시작 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서 계속 여기까지 각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떠오세요. 이렇게. 각 코에 코 늘림없이, 이제 여기는 몸통으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코반을 6코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 요기 끝까지, 여기 맨 처음에 시작한 전에까지 뜨시고 오세요. 지금 저도 이렇게 해서 다 떠왔어요. 여기 마지막. 아까 우리 표시링한 전에 코까지 지금 다 떠왔거든요. 그리고 요게 한 바퀴 코수가 52 코가 되면은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 일단, 어 기둥, 일단은 지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 표시링을 빼고, 요게 아까 제가 했던 거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이렇게 짧은 뜨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 2단 첫 코는 요게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첫 코가 되니까 여기에또 표시링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각각 한 코씩을 또 짧은뜨기를 해 주세요. 지금 짧은뜨기를 기둥에서 두 단을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각각 한 코씩 또 뜨셔가지고 또 여기까지 또 뜨시고 오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가 지금 기둥이거든요. 짧은뜨기 두 단을 떠왔어요. 이제 무늬가 들어갈 건데 또요 표시링을 빼시고 첫 번째는 짧은 뜨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짧은 뜨기에 또 이렇게 표시링을 해 놓으시고요 이제 여기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다음 코는 뜨실 때 지금 여기 코가 지금 이 코거든요. 여기부터 하나, 두 번째, 이 코에 두 번째, 하나, 두 번째, 밑으로 내려오셔서 여기에 길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여기를 너무 짧게 하시면 나중에, 어, 좀 너무 타이트해서 길이가 너무 짧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짧은뜨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또그 다음 코 따라서 하나, 두 번째, 밑으로 하나, 두 번째 밑에 여기 짧은뜨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할때 우리가 여기 하나를 했잖아요. 여기 하나, 하나 건너서 이곳에 짧은뜨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너무 여기를 짧게 하시지 말고 좀 길게 하시고, 지금 여기 했고, 그 다음 코 했고, 그 다음 코에는 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또 밑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 하나,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음 코,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를 또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그 자리에서 그냥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코는 다음, 다음, 밑에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우리가 처음 짧은뜨기 했던 곳에 또 짧은뜨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한코 지나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길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그냥 짧은뜨기를 하시고, 그 다음 코 뜨시는데, 하나,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어딘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면, 우리가 뜬 곳에서 하나, 두 번째, 두 번째 코에 이렇게 구멍이 이제 여기는 여기에 이렇게 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길게.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그냥 하시고, 그 다음 코는 여기가 그 다음 코니까 하나, 두 번째, 여기가 되는데, 여기가 우리가 떴던 한코 지나서 다음에 짧은뜨기를 하시면 돼요. 길게. 여기는 길게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시고, 또그 다음은 또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 하나, 두 번, 두 번째 그쵸.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한코 지나서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바로 옆에 코 짧은 뜨기가 되고요. 여기를 너무 이렇게 짧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길게 해주셔야지. 좀 여유롭게, 요 단수도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짧은 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코는 하나, 두 번째, 그 다음 코는 하나, 두 번째, 요 코에 밑에 코, 또그 밑에 코에 또, 바늘을 꽂아주세요. 하셔서, 길은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코는 또 짧은뜨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을 잘 하시면, 한코 건너서 또 길은 짧은뜨기, 한코 건너서 길은 짧은뜨기 하시면 여 코가 다 맞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길은 짧은뜨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 하나, 둘.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하나, 여기서 봤을 때, 하나 건너서, 하나 건너서 짧은뜨기가 돼요. 이렇게 길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은 그냥 짧은뜨기 해주시고 또그 다음은 요거를 해야 되는데 이 코가 밑에 코가 여기 그 다음 코는 여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긴 짧은뜨기를 했는데, 한코 지나서 뜨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길은 짧은뜨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옆에다 그냥 우리 일반 짧은뜨기를 하시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요거를 여기 표시링 한 대까지 또 하시고 오세요 여기까지는 이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좀 천천히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오세요 이 충분히 이... 어 지금 저도 이렇게 해서 한바퀴를 다 돌아왔는데요 요 돌아온게 요긴 짧은뜨기 를 마지막으로 한게 하야지만 맞거든요 요게 만약에 이게 아니고 여기 마지막 코가 그냥 일반 짧은 뜨기로 하셨으면 여기쯤에서 어딘가에 어 코를 하나를 더 빼먹고 하셨든지 하나를 건너뛰고 하셨든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꼭 마지막 코는 길은 짧은 뜨기로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을 들어갈 건데 이 표시링을 빼시고 다음 단은 여기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길은 V자가 있죠. 이 V자의 왼쪽 거에 거시고, 그리고 이쪽은 오른쪽 거에 걸으셔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3단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3단 첫 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여기 하나 왼쪽에 남아있죠. 남아있는 위에가 그 다음 코예요. 그래서 여기에 짧은뜨기 를 해주세요 아이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짧은뜨기 를 해주시고 그 다음 코는 여기가 그 다음 코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짧은뜨기 한 코가 이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코하고 이거를 이은 코가 또 요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왼쪽과 또 다음 시작하는 오른쪽에 첫 코를 잡아서 짧은 뜨기를 해주시고, 여기 하나 끝난, 여기 하나 길은 짧은 뜨기 하나 있는 곳에 짧은 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 기에 하나 남은 거를 또 걸으시고, 그 다음 오른쪽 거를 걸으시고, 짧은 뜨 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하나 남은 거 위에 있는 코에 짧은 뜨 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여 기에 남아 있는 코에 바늘을 거시고, 그 다음, 오른쪽 거에 또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하나 남은 거, 남은 위에 코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다시, 요거 하나 남은 거에 코를 걸고, 다음, 요 V자, 길은 짧은뜨기, 오른쪽 코에 이렇게 바늘을 걸어서 또 짧은뜨기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요거 하나 남은 거 바로 위에 보시면 또 코가 하나 있죠. 이곳에 짧은뜨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무늬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여기 또 끝까지 한 바퀴를 돌아오시고 바로 여기 바닥에 어, 체인 스티치를 할 거거든요. 여기 끝까지 또한 바퀴를 돌아오세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또 이해가 가신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코가 하나 남은 거에 걸고, 다음에 두개 있는 거에서 오른쪽 거에 바늘을 걸어서 짧은뜨기를 하시고, 여기 하나 남은 거, 바로 위에 보면 또 코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쪽에 요거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코가 이쪽 코거든요. 여기에 짧은뜨기를 하시고 다시 하나 남은 거 걸고 그 다음 앞에 거 하나를 걸어서 짧은뜨기를 하시고 여기 하나 남은 거, 코 위에 오른쪽이 오른쪽에 있는 코가 이쪽 코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무늬가 완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끝까지 하시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마지막까지 걸으면 이렇게 걸어 여기까지 걸은 게 맞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중간에 코가 하나가 있어요. 옆코에 이제 짧은 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요거는그 다음 단에 또첫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링을 해놓으시면 이제 그 다음 단에 여기가 첫 코가 되는 거고요. 이제 요걸 길게 빼놓으시고 여기를 체인 스티치를 들어갈 건데 여기는 4호로 할 거예요. 그동안 묶어놨던 거를 피고,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 쭉 일자로 됐던데,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오셔서, 아이고. 실이 잘안 빠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쭉 여기 이렇게 쭉 따라서 아까 그 각각의 코에 한 번씩 걸어서 이렇게 체인 스티치를 이렇게 해주세요. 또그 다음 코에.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코에, 또 여기 그 다음 코,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코, 이렇게 하셔서 여기 끝까지 또 뜨시고 오세요. 저도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이렇게 체인 스티치를 했고요. 그 위로 넘어가는 거는 편하신 대로 그 위에 단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셔서 다시 또 이렇게 중심으로 여기부터 계속 각각의 코에 이렇게 체인 스티치를 하시면 돼요. 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계속 뱅글뱅글 돌아서 체인 스티치를 어디까지 하시냐면 여기 우리 이렇게 v 자 내려온 여기 코 있죠 여기가 우리가 처음 이렇게 위로 시작하는 단이 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끝까지 해서 이렇게 한바퀴를 다 여기서부터 뱅글뱅글 돌아서 마무리를 져주세요. 음, 지금 요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돌아서 여기 마지막까지 왔고요. 여기에서 실을 빼서 실이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 이게 충분히 여유 있게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 요렇게 해서 돗바늘로 뒤로 빼내시면 됩니다. 요거 하실 때 요거 뒤로 잘 젖히시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거까지 어 요거 체인 스티치에 감겨가지고 풀라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잘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걸 마무리를 져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서 이렇게 돗바늘로 마무리를 져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매듭을 져주시고, 살짝 당겨주세요. 이렇게 풀리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편하신 대로 이제 이동을 하셔서 실을 마무리를 지시면 돼요. 일리 갈까요? 이렇게. 여기쯤까지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감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져주겠습니다. 이렇게 세게 묶으시면, 풀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으시면, 이거를 한번 더, 이렇게 매듭을 져서, 이렇게 해서 세게 당기셔서, 요거는 이제 잘라서 마무리를 져주세요. 요 남은 실은 디링, 디링 할 때, 그때 또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뒤로 넣어주시고요. 이제 요렇게 하셔서, 아까 우리가 코를 빼놓은 코를 잡으셔서, 이제 다음 4단을 들어가는데, 여기부터는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코를, 한 코를 했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밑으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으시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또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바로 옆에 보시면, 또 짧은뜨기가 있는, 여기 사슬이 있는데, 이곳에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다시 이곳에, 여기 밑에, 다시 또, 이렇게 바늘을 넣으면 구멍이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짧은뜨기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이 자리가, 여기 요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떴을 때이 곳이 이 곳이 되는 거라, 어, 그냥 바늘을 넣어서 거기 넣으면은 그어 구멍에 있어서, 어 우리가 떴던 곳이 있어, 여기가 있어서 이렇게 바늘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짧은 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곳에 여기 중앙으로 넣으시면 이렇게 잘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 또 길은 짧은뜨기 하시고, 바로 옆에 짧은뜨기 해주시고, 다시 여기 바늘을 넣으셔서 길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짧은뜨기 해주시고, 여기 길은 곳에 이렇게 산 모양으로 된 요곳에 바늘을 넣으셔서 또 이렇게 길은 짧은 뜨기를 또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또 다음 단 무늬가 완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로 끝까지 하시고 오세요. 지금 저도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다 돌아왔고요. 한 바퀴를 돌아오면 항상 이 모습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표시링을 빼고 어, 요렇게 큰큰 V자의 짧은뜨기와 지금 마지막 한 짧은뜨기를 이렇게 같이 엮어서 하시면 금방 우리가 여기 짧은뜨기 금방 여기 저 표시링 한곳 있죠. 이쪽 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하시면 또 요게 다음 단에 또첫 코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표시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맨 처음 했던 것처럼 여기 이쪽 코에 하나 남은 코는 오른쪽에 있는 코가 다음 코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코가 두 개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걸은 거는 이쪽 코가 되는 거고, 여기 하나 남은 거는 다음 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한번 걸으시고, 또 짧은뜨기를 하시고, 그 다음 코에 또 짧은뜨기, 그리고 하나 남은 걸 걸고 또그 다음 거에 걸어서 짧은 뜨기.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남은 거 위에 오른쪽 코에 짧은 뜨기 해주시고 하나 남은 거와 그 다음 거에 하나를 걸어서 짧은 뜨기 해주시고 여기 하나 남은 거, 오른쪽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무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이게 지금 뜨면은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처럼 올라가셔서 어, 원하는 길이만큼 마무리를 지시는데, 마무리 지실 때는 지금 이것처럼 요 무늬가 나와 나오게끔 마무리를 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이 무늬가 마지막 단으로 나오게 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쪽 코와 이쪽에 오른쪽 거를 잡아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한코 남은 거 위에 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여기 한 바퀴를 또 돌아오세요. 밑에서 저도 또이렇게 끝까지 떠 왔어요. 또요 무늬가 나오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운데 코 하나 남은 거에 짧은뜨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이걸 피하려고 하다가 짧은 뜨기 해주시고 그러면 또 이게 다음 단첫 코가 되는 거예요. 또이 코가 또 다음 단첫 코가 되고 또 여기 아까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V자 되 있는 곳에 가운데 이렇게 바늘을 넣으면 또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긴 짧은뜨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짧게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어, 되게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돼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있게 길게 하셔서 짧은뜨기 하시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시고, 여기에 또,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구멍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지금 이쪽 코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남은걸 그냥 짧은뜨기 이 코는 여기에 넣어서 짧은뜨기 길은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길게 해주세요 짧게 하시면 너무 이게 타이트하게 돼서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짧은뜨기 이곳에 바늘을 넣어서 다시 길은 짧은뜨기, 바로 옆에 코에 짧은뜨기, 여기에, 여기, 시옷, 시오, 이렇게 시옷자, 중간에 바늘을 넣어서 길은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면 지금 또 이렇게 문의가 되죠? 그러면 이따 또 이쪽 코 하고 또 걸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뜨시면 되고, 그 다음 남은 코에 또 짧은 뜨기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넣는 곳은 여기 보면 우리가 짧은 뜨기 하나 한거 있죠. 이 위치가 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넣는 곳은 여기에 이렇게 넣다 보면 지금 여기랑 똑같은 자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계속 뜨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어, 설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충분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신다 싶으시면 처음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하시면, 어, 이해가 좀 빨리 가실 거예요. 하시고, 여기, 다음에 여기 또 짧은뜨기. 그리고 지금 요코 자리는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곳에 넣어서 길은 짧은뜨기. 그리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이 코는 이곳에 넣어서 짧은뜨기. 이거는 길은 짧은뜨기 해주시고, 다음 바로 옆에는 그냥 짧은뜨기 하시고, 여기 위에 시옷자 같은 곳에는 다시 길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무늬가 완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 총 저는 여기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어, 세지 않고 여기를 중심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어, 지금 12개 반 여기가 지금 반 짜리니까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 있죠 요거를 중심으로 12개 반을 저는 했어요 근데 요 길이는 꼭 12개 반을 안 하셔도 되고 어 지금 어, 시청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길이를 하시는데 마지막은 요 무늬가 나오게 어, 마지막 문의를 하시고, 그 다음, 요, 정리하는 거, 마지막 마무리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저도 요거를 여기까지, 어, 뜨고 오겠습니다. 뭐 어, 요거는 그냥 천천히, 어, 천천히 뜨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를 너무 짧게 하시면 이게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뜨시기가 어, 또 어렵고, 여기가 너무 짧게 하니까 이 단수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실 때, 길은 짧은뜨기를 조금 길게, 이렇게 길게 하셔서, 어, 무늬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데까지 하시고, 요 다음 하는 거, 어, 또 시청하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까지 천천히 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어, 지금 다 떠오셨나요? 어, 천천히 뜨시면은, 어, 금방 뜨실 수 있고요. 저는 여기를 10개 반을 했어요. 조금, 저는 핸드폰만 넣을 거라, 어, 두 칸을 줄였거든요. 그니까 요 사이즈는, 어,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본인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여기까지 다 지금 뜬 상태거든요. 이제 짧은뜨기 3단만 남았어요. 여기에서 마무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이 단수링, 이 표시링 했던 자리 가운데 보면 또 코가 있죠. 요게 이제 다시 첫 코가 되는 건데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단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기둥코를 하나를 세우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하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다시 짧은뜨기가 되거든요. 짧은뜨기 시작코가 돼요. 여기를 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각각의 코에 짧은 뜨기를 두 단을 해주세요. 요 위에는 어, 조금 어, 좀 이렇게 너무 넓게 하시지 말고 약간 좀 타이트하게 해주세요. 어, 이게 빠져서 잠시만요. 어, 여기도 뜨시다 보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단수링을 안 해도 금방 표시가 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계속 2단을 같은 코에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를 해주세요 근데 짧은뜨기 를 하시면서 어, 너무 여유있게 하시지 말고 그래도 좀 당긴다 하는 정도로 해주셔야지 요 위에서 좀 벌어지는 게 살짝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짧은뜨기 각각의 코에 하시고 여기 또 끝까지 돌아오세요 지금 요렇게 해서 저도 한 바퀴를 돌아왔는데요. 여기 지금 요거 단수링 해 놓은데 표시링 해 놓은 데 옆에 보면 요렇게 또 코처럼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아까 우리가 빼뜨기로 넘어갔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건 빼뜨기 코라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요 코는 뜨시지 마시고 바로 여기 표시링 했던 곳에 또, 빼뜨기를 해주세요. 표시링 했던 곳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둥코를 세우시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방금 한 곳에 이렇게 표시링을 해두시고, 이따 마무리 지으실 때도 여기 빼뜨기 한코 있죠? 요거는 빼뜨기 코니까 여기에 코를 넣지 말아 주세요. 이제 2단, 짧은뜨기 2단이 들어가고 있어요. 바로 옆 코부터 계속 똑같이 각 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어, 나는 자꾸 손이 커서 짧은뜨기가 벌어진다 하시는 분은 5호로 떠주셔도 돼요. 또 이렇게 똑같이 하셔서 여기까지 또한 바퀴 돌아오세요. 음, 지금 저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왔고, 여기 떼뜨기 코 하나는 하시지 말고요. 이제 이 표시링은 이제 살짝 빼놓으시고, 표시링 한 곳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표시링 한 곳에 빼뜨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살짝 묶어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계속 빼뜨기가 한 단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묶어주시고, 그 자리에 빼뜨기를 하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표시링으로 또 처음을 해 놓으시고요. 나는 여기가 알수 있다 하시면 은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부터는 좀 자세히 봐주세요. 마지막 단입니다. 지금 빼뜨기 하나를 했죠. 사슬 하나를 해주세요. 다음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또 사슬 하나를 해주세요. 다음 코에 또 빼뜨기 하나를 하시고, 다시 사슬 하나. 이제 여기 한 바퀴를 계속 이렇게 돌을 거거든요. 빼뜨기 하나, 사슬 하나. 빼뜨기 하나, 사슬 하나 빼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어, 위에가 지금 문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하셔서 여기 또 끝까지 하시고 오세요. 지금 저는 이렇게 사슬 하나까지 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단수링 했던 곳에 빼뜨기만 하나 해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으면 여기서 한번더 빼뜨기를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어이 여기를 또 체인 스티치를 하나 두 바퀴를 돌아갈 거거든요. 여기 하나 두 바퀴를 돌을 건데. 어, 양팔 벌려 실을 저는 두 번을 우선 잘랐어, 아이고, 두 번을 잘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을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뜨기 한 상태에서 자른 실을 빼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큼의 길인가 가늠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양팔 벌려 어, 두 손으로 했는데 혹시 남으면 그 이쪽에 D링을 할때 쓰시면 되구요 여기에서 위에부터 하시지 말고 여기 밑에부터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 실을 가지고 오시는데 여기 문양이 여기 문양이 어, 이렇게 밑으로 쑥 들어가지 않게 해서. 위에서 하셔도 되고, 밑에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밑에서부터 할 거고요. 여기를 당길 때, 여기가 반듯하게 하셔서, 어, 당겨주시고, 여기부터 이제, 빼뜨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 체인 스티치를, 여기 보면, 각각의, 우리 짧은뜨기 했던 곳 있죠? 여기에 체인 스티치를 이렇게 계속 해 주세요. 아, 그리고 요때는 제가 바늘을 4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4호를 가지고 왔고요. 요기를 계속 4호로 빼뜨기를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각각에 여기 또 다음 이렇게 보면 요렇게 이렇게 구멍이 보여요. 이렇게 각각에 코가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를 계속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해서 잘안 안 나와요. 잠시만요. 계속 요렇게 빼뜨기를 하시면 여기가 라인이 구멍이 숭숭 짧은뜨기 하다 보면 구멍이 이렇게 뚫리거든요. 요게 요렇게 하시면 요 구멍이 요렇게 메꿔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에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서 각각의 여기 보면 우리가 코가 지나갔던 곳이 이렇게 구멍이 보여요. 제가 불빛에 비치면 이렇게 구멍이 보이죠. 여기에 각각의 여기 코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할까 할게요. 각각의 코에 이렇게 빼뜨기를 하셔서 또 여기까지 돌아오세요. 아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여기 하고 맨 위에는 하지 않고. 요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아 죄송해요. 여기를 여기 요기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부터 하셨던 분들 죄송한데 다시 밑으로 오셔서 여기도 하셔도 되는데 요 문양이 살짝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고 여기를 할 거예요. 어,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처음 시작했던 곳까지 제가 지금 다 빼뜨기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실을 빼주세요. 밑에 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간 자국이 나면, 어, 라인이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을 이렇게 다 빼주시고요. 다시 코바늘로 이쪽으로 빼주세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같은 자리로 빼면, 이게 좀 구멍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위로 살짝 올라와서 빼주세요. 잘안 껴지네요. 아이고, 제가 위로 여기 끼고 오겠습니다. 어,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왔고요 실을 다시, 이렇게 해서 안으로 빼주세요. 으쌰. 돗바늘로 다시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laughs> 참. 이게 안 빠져서, 코바늘로 하니까 안 빠져가지고, 돗바늘로 가지고 왔는데, 또 실까지 엉킵니다. 음,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일자로 반듯하게 체인 스티치가 됐고요 아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우리 아까 여기 끝났던데 있죠 여기 마지막으로 끝났 끝나면서 우리 여기 짧은 뜨기 했던 곳 있죠 이곳에 또 실을 가지고 오셔서 저는 여기쯤으로 가지고 올게요 똑같이 한 바퀴 또 빼뜨기를 각 구멍에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또 이렇게 빼뜨기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짧은뜨기 아니 저 체인 스티치를 하시면 돼요. 또요렇게 체인 스티치 하시고요. 여기 또 보시면 다음 구멍이 있죠. 다음 구멍에 또 체인 스티치. 다음 구멍에 체인 스티치. 이렇게 하셔서 여기 또 끝까지 하시고 오세요. 어, 저도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왔고요. 이제 실을 빼서 아까처럼 똑같이 마무리를 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여기 아까 처음에 했던 곳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거의 표안날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져주시면 지금 이렇게 여기 보면 항상 짧은 뜨기 하면 구멍이 보이잖아요 그 구멍을 없애려고 지금 이렇게 체인 스티치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살짝 뒤집어서 돗바늘로 이용해서 여기를 마무리를 져주세요. 그리고 실은 잘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묶어주시고, 어, 여기서는 바로 여기, 여기서 왔다 갔다 해주세요. 여기에 디링을 다를 거라 너무 멀리 가시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매듭을 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실을 잘리지 말고 어 D 링을 달을 건데 D 링이 없으신 분들은 안 달으셔도 돼요. 그냥 여기 옆에 고리를 달아서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D 링이 있어서 D 링을 달아볼 건데요. 적당한 위치에 여기를 쭉 따라 올라와서, 요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고, 돗바늘을 이용해서, 이거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겹으로 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여기 한 겹이 돼서, 우선 이쪽은 한 겹으로 하겠습니다. 두 겹으로 하면 빠르거든요. 여기서 빼시고 안으로 넣으시고 이게 어, 짧은 뜨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D 링을 연결을 하면 어, 한세코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엉성해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직접 달았거든요. 지금, 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제 다는 방법은 아셨죠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바느질로 이렇게 하시면서 어 여기를 좀 조금 여기를 어, 많이 해주셔야지만 가방 이렇게 했을 때좀 오래가거든요 저도 여기를 마무리를 짓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저도 지금 고리를 여기다 연결을 했어요. 뒤로 실을 빼오셔서 여기도 어, 똑같이 매듭을 져서 마무리를 져주시면 돼요. 마무리를 짓고 여기서 이제 실을 자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실을 잘라주세요. 저도 이거 어, 영상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만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거를 어, 이제 다음 이쪽 고리도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양쪽을 달고 오세요. 제가, 제가 지금 여기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실을 이렇게 두 겹으로 했어요. 그래야 더 빠르거든요.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오시면서 어, 마무리 될 정도의 실을 길이를 돗바늘로 해서 길이를 좀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겹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게 훨씬 빠르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하셔서 또요거를 마무리를 짓고 오세요. 음, 지금 저도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 e 링을 다 이렇게 달은 상태예요. 양쪽에 다 이렇게 달았고 이제 가방끈을 떠볼건데요. 가방끈 뜰 때는 저는 새우뜨기를 하는데 끈은 5호로 해주세요. 새우뜨기 처음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천천히 앞면만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 이거를 고리에 어, 해서 바늘로 또 이어야 되거든요. 한 30cm 정도는 남기시고, 실을 바늘에 깨서, 맨 처음 우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듭을 져서 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슬 두 개를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계속 짧은뜨기를 해나갈 건데요. 여기서 코두개 중에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코를 가지고 오세요. 그럼 이렇게 코가 두 개가 있죠. 이거를 빼 주세요. 그러면 짧은뜨기가 됐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항상 편물을 돌리는데 내 앞에서 뒤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한 가닥이 나와있는게 보일 거예요 여기 한 가닥이 요한 가닥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껴서 다시 실을 한 가닥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두 가닥이 됐죠? 이걸 또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줄이 한 줄이 돼요. 근데 다시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여기 여기하고 여기 두 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두줄 이렇게 보면 두 줄이 보이시죠. 이두 줄에 이제 바늘을 계속 끼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으세요. 이렇게 넣어서 또 코를 하나 빼오시고, 또 코가 두 개가 됐죠? 요거를 또두 코를 빼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시면, 여기 또코두 개가 있죠? 여기 고리 같이 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곳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코를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빼오시고 그럼 이렇게 두 코가 되죠. 두 코를 빼주세요. 다시 옆으로 돌리시고 두 코를 바늘에 넣고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짧은 뜨기 옆으로 돌리고 넣어서 짧은 뜨기 다시 돌려서 이건 계속 한 방향으로만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코를 빼서 짧은 뜨기 다시 돌려서 여기 또코두개 보이시죠? 여기 두개 줄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오시고 다시 짧은 뜨기. 또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시면 또 여기 실이 두 가닥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왼쪽, 어,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오세요. 그리고 다시 짧은 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새우뜨기가 완성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앞하고 뒤가 똑같은 새우뜨기가 되는데. 요거는 어, 본인이 원하는 길이만큼 계속 떠주세요. 요것도 금방 떠요. 뜨시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길이만큼 어, 요것도 계속 떠주세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제가 설명하느라고 계속 돌렸는데 요 상태에서 여기 옆에 코 보이죠? 여기에 코를 바늘을 넣고 옆으로 돌려서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코두 개가 보이죠? 줄이.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옆으로 돌려서 빼주시고. 다시 먼저 돌리지 말고 코를 먼저 껴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돌리고 빼주셔서 이렇게 하시고. 옆에 두 줄에 이렇게 바늘을 넣고 편물을 살짝 돌려서 다시 해주시고. 두 줄이 보이면 바늘을 이렇게 넣고 편물을 돌리셔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그쵸. 그렇죠. 원하는 길이만큼 어, 뜨시고 요 실은 잘리지 말고 다음 화면 봐주세요. 음, 끈을 여기까지 다 뜨셨죠? 이제 저는 어, 딱 해서 했더니 100cm가 됐어요. 100cm로 해서 어, 끈을 다 했고 요 실을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다 이렇게 빼신 상태에서 실을 빼셔서 길게 빼주세요. 여기 저는 옆에 잠깐만요. 어, 이렇게 실을 길게 빼셔서 이제 사우를 가지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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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죠 여기에. 어, 빼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저 밑에서 다시 위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어,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끈이 조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실을 빼오세요. 이렇게 빼셔서 바로 이렇게 빼뜨기를 하세요. 계속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빼뜨기를 하시고, 여기는 지금 4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음, 에 네, 이렇게 또 빼뜨기 하시고요. 또 다음 거에 빼뜨기를 하세요. 요 빼뜨기를 할 때, 어 색깔을 주시고 싶으시면,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하시면은, 어, 두 가지 색깔로 하셔서 더 예쁘게 나와요. 근데 저는 그냥 한 가지 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옆에가 탄탄하게 이렇게 되죠. 요거를또 끝까지 하시고 오세요. 아, 요거는 이렇게 앞뒤가 그렇게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쪽에서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지, <laughs>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서, 한쪽 면을 다 이렇게 체인 스티치를 떠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실 때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직접 넘어가세요. 여기는 있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이 고리를 다룰 거라, 이렇게 넘어가셔서 바로 이쪽에 첫 코로, 이렇게 해서, 바로 빼뜨기로 이렇게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하셔서 다음 옆으로 옆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빼뜨기를 하셔서 오시면 되고 여기에 짧은 뜨기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짧은 뜨기를 해봤어요. 근데 짧은 뜨기 하니까 짧은 뜨기 하면 그 구멍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미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빼뜨기를 하니까. 구멍도 안 생기고 예뻐요. 아이고. 그니까 러 이것도, 어, 이쪽처럼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빼뜨기로 뜨시고요. 어, 그리고 가방을 매실 때는 여기가 어깨에 매실 때는 안면으로 오셔야 돼요. 이쪽은 여기가 이렇게 불,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는데 여기도 나름 밉, 저, 밉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요쪽을 앞면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도 다시 끝까지 떠 오겠습니다 음, 저 이렇게 해서 저도 다떠 왔어요 마지막까지 여기에서 이제 여기 맨 처음에 우리 아까 여기 마지막 코 한대에 보면 이렇게 실이 하나가 쑥 올라온 거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실을 같이 걸어서 이제 이 실은 빼주세요 이제 고리는 다 떴고요. 여기에서, 아, 어깨 끈은 다 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것만 달면 돼요. 고리만 달면 되거든요. 한번 고리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저는 돗바늘에 실을 껴왔는데요. 저는 돗바늘을 조금 작은 거, 좀 굵기가 얇은 거를 했어요. 여기다 넣다 보니까 굵은 거는 조금 넣기가 힘들어서, 어, 이렇게 얇은, 얇은 돗바늘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 이렇게 돌아가는 고리예요. 그래서 어디를 해도 상관은 없고요. 아이고, 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앞면으로 하는 게더 예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앞면에. 실을 예쁘게 해야 되니까 요렇게 앞쪽으로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요 끝에서 계속 요렇게 바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매주시면 돼요. 이렇게 꿰맨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해서 계속 예쁘게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계속 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리를 반듯하게 계속 이렇게 실로 계속 왔다 갔다 해주세요. 어, 요거를 똑같이 하셔서 이쪽에도 아까 여기는 맨 처음에 시작했던 실이 남고 한쪽은 어이 체인 스티치한 실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실이 남은 거니까 이렇게 하셔서 음, 예쁘게 요 고리를 양쪽 다 달고 오세요. 음, 지금 이렇게 해서 저는 한쪽을 다 달았어요. 여기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방에 무게가 있으니까 살짝만 왔다 갔다 하면 음 이게 늘어지니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혹시 얇은 돗바늘이 없으면 그 우리 바늘 중에 바느질하는 바늘 중에 좀 이렇게 귀가 큰 바늘 있어요. 그걸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 굵은 바늘로 하시면 이걸로 하시면은 너무 굵어서 좀 들어가기가 어 약간 안좋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돗바늘이 없으시면. 이렇게 집에 좀 귀가 큰이 실이 들어갈 만큼의 바늘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뒤로 돌리셔서 여기서 또 예쁘게 매듭을 져주세요. 어, 요거는 더 저보다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이 새우뜨기 특징이 이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 하시고 여기다 한번 해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매듭을 져서 세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럼 지금 여기 묶음이 하나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쭉이 안으로 넣어서 실을 감춰주세요. 저는 묶음을 한번만 했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는 뒷면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앞면이에요 가능한 한 앞면을 예쁘게 하시면은 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을 좀 많이 왔다갔다 해주세요 이제 다른 여기. 반대편 다 마무리 짓고 저도 오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요. 고리를 다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쭉 가시면 이렇게 똑같이 예쁜 어깨 끈이 지금 어,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요거는 고리에 걸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핸드메이드 라벨이 있으신 분들은 어, 라벨을 달면 되는데요. 어요 밑에다 여기 밑에다 달고 싶으신 분들은 요만큼 올라왔을 때 여기에 달아서 어, 바느질을 하셔야 돼요. 어 이렇게 보면 이런 거를 좀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이렇게서 해제 어, 이니셜을 만들어서 어, 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어 밑에다 이렇게 달고 싶으신 분들은 요정도 떴을 때 요걸 미리 달고 올라오세요 근데 저는 어이 금속 라벨을 다를 거라 어 여기서 그냥 다를 거거든요 어 요게 그래도 네모난 거라 예쁜데 여기서 반듯하게 찔러서 이렇게 찔러서 제가 어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는 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위치 선정을 하셔서 앞에다 다르시고, 뒤에 가셔서, 어, 요게 또 이렇게 같이 와요. 그래서 요거를 원하는 곳에 이렇게 껴주세요. 끼시고, 세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게 눌러주시면, 지금 요렇게 완성이 됐고요. 여기 혹시 걸리는가 싶으신 분들은 좀더 누르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하시면 지금 핸드메이드 금속 나벨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다음에 이제 고리를 우리 만들어 놓은 거를 옆에다 달으면 되거든요. 저도 옆에다 이렇게 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고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아무케나 다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다르면 지금 이렇게 해서 가방이 완성이 됐고요. 저는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악세사리를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요렇게 요거는 그냥 어, 진주고요. 진주의 악세사리 그리고 요거는 어, 집에 혹시 구슬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이게 천원짜리에요. 다땡소 가면 요런게 있어요. 요거를 요렇게 짧게 해서 여기다가 구슬을 끼고 또이 악큐빅 악세사리를 달아서 제가 이렇게 한 거고 여기 실은 낚싯줄을 했어요 왜그냐면 어또 제가 낚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낚싯줄이 많아요 그래서 낚싯줄을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쪽 고리에 달면 되거든요 제가 이걸 달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저도 악세사리를 이쪽 고리에 d 링에 달아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요거는 어, 집에 있으신 분들은 어, 이렇게 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요. 어, 지금 되게 엄청 많이 긴 시간을 어, 함께 하시는데요. 어, 이게 지금 핸드폰이, 핸드폰이 이렇게요 정도 크기에요. 핸드폰 크기가 더 크신 분들도 크신 분들께서도 있겠지만 제거는 요 정도라 여기가 너무 크다 싶으신 분들은 어한두코 그러니까 제가 18코를 했잖아요 바닥을 16코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아까 한 룰로 하다 보니까 18개를 해서 여기가 어, 10개 반을 했거든요 어 조금 높게 하면 지갑까지 들어가지만 핸드폰만 넣고 싶어서 어, 10개 반을 했는데, 어, 실이 한 100cm 정도? 그 정도가 살짝 모자라더라고요. 제가 떠보니까. 그래서, 음, 요 높이를 조금 줄이셔도 되고요. 요기를 옆에를 핸드폰만 넣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16코를 하셔도 어, 충분합니다. 어, 정말 긴 시간 제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드리고 싶어서 아주 천천히 어 며칠에 걸쳐서 지금 이거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천히 하시고요. 제가 해도 온 영상대로 하시면 그냥 뜨시면 어한3 시간 정도면은 어 요거 하나는 충분히 뜰것 같아요. 그리고 뜨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어 짧은 뜨기 할때두단 넘어가서 하는 길은 짧은뜨기를 하실 때 짧게 하시면 요 무늬가 너무 작게 나오고 어이 뜨는 음, 것도 너무 좁아져 가지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같은 단을 더 떴어도 엄청 작게 나오니까 어 길은 짧은뜨기 하실 때좀 길고 여유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은 어, 요 다이아몬드 무늬가 예쁘게 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고생 하셨고요 어, 많이 많이 예쁘게 뜨시고 어, 블로그에도 많이 올려 주시고 어, 예쁘게 어, 가을에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세요 감사하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한번 짧은, 어, 이 끈이 있어가지고, 가방끈인데 요거는, 어, 다땡소 가면은, 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 토두르다가도 요렇게 들을 수 있게, 어, 하시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어, 설명을 해드린다는 게또 깜빡했어요. 한번 활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